No. 안녕하세요. 구성 TV의 구성입니다. 네, 저는 오정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딥하프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프 가드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딥하프 가드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딥하프 셋업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스파링을 하다가 다리 하나가 들려 있는 이런 식으로 컴백 베이스 자세를 이렇게 들어올 때 저는 여기다가 저의 정강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손으로 상대방의 오금을 안아주면서 내 손은 상대방의 여기 엉덩이 쪽, 이쪽 손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다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다리 뚫어 안으면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 다리 아래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자세를 딥하프 자세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접근을 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정강이를 붙여서 안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자세를 딥하프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 딥하프 자세를 했을 때 상대방 다리 바닥을 밟으면 이제 움직이기가 좀 쉬워지기 때문에 발을 바닥에서 좀 띄워주면 좀 더 상대방 다리를 컨트롤하기가 더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딥하프에서 그 백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한테 딥하프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상대방 등 쪽에 있는 손으로 상대방 앞으로 쏠리게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상대방 낮춰주면 되는 식으로. 그럼 상대방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서 손을 짚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밀어주면서 내 고개를 이렇게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대 오른 다리로 어금에 걸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리까지 걸쳐주신 다음 앞으로 땅 찾으면 이렇게 백 컨트롤 자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상대방에서 어깨로 나오고 뛰어주고 내리면서 이렇게 들어. 그다음 상대방이 바닥을 밀면서 앞으로 쏠리지 않게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면 그대로 돌아서 다시 스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쪽 방향 밀었는데 상대방이 바닥을 밀면서 다시는 그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완상태로 돌아올 때 그래서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무릎을 꿇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머리로 상대방을 밀어주시면 이렇게 상대방을 사이드로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상대방 바닥 짚고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잡아서 고개로 밀어주시면 상대방 탑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다음은 앞으로 뒤로가 아니고 상대방이 딱 안정적으로 있을 때 라펠을 잡아서 이제 브릿지 해갖고 상대방을 이제 스윕하는 방식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파링을 하다 보면 도복이 이렇게 풀리게 되겠죠? 그죠? 풀린 상황에 이 기술이 좀 잘 먹히게 됩니다. 자, 이번은 딥으로 딥하프 자세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우선은 여기 이쪽에 있는 라펠을 반대 손으로 잡고 살짝 다리를 들어서 이 밑에서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은 반대쪽 라펠을 잡아서 이렇게 두 개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 방향으로 브릿지를 해서 상대방의 엉덩방아를 찍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언틀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양다리를 딱 집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 방향으로 브릿지. 엉덩이가 찢기면 그대로 돌아서 런더 패스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혹 가다가 딥하프 기술을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이제 겨드랑이를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겨드랑이를 열리지 않게 최대한 힘을 주고 한번 저쪽으로 브릿지를 해서 손을 짙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셋업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딥하프가 딱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또 저를 이런 식으로 푼 거죠. 근데 이때 겨드랑이가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되면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한번 이 겨드랑이를 딱 오므려서 같이 손을 딱 잡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옆방향, 이 겨드랑이 탄 방향으로 한번 브릿지를 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끌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가기 싫으면 이 사람이 손을 좀 넓힐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때 저는 다시 겨드랑이 빨리 그래서 그러면 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딥하프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윗 동작들과 그 다음에 겨드랑이 타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TV의 더욱이었습니다. 네,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